2020년 12월 5일 저녁 9시 15분입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사실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형주들 위주죠. 뭐 반도체나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, 그다음에 포스코도 이번에 잘 올라갔지만 삼성전자, 하이닉스, 셀트리온 뭐 이런 데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, 다른 종목들은 보면 빠지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체감상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네, 하지만 그 뭐 조정이 오면 또 전체적으로 다 빠지겠지만, 또 그래도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개별주들이 영향을 받을 테니까 뭐 너무 또 옮겨 탄다고 손절하고 다른 걸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. 네.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네, 괜찮아요. 아직까지 6,100원 선 계속 지켜주고 있고,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7일 날 이제 흥하에 온 주총이 있습니다. 주총이 그 감자 건에 대해서도 주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승인 아마 될 거예요. 될 수밖에 없어서. 네, 승인이 되면 그때 이제 윗꼬리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12월 달에 STX 쪽 있죠. STX 엔진 뭐 중공업 마찬가지로 윗꼬리 한 두 번 세 번은 나올 확률 높고요. 급등 나올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. 네, 그 판단은 12월 달이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, 네, 그 전에는 사실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요 세 종목 중에서 동시에 올라가서 특정 종목 하나가 보통 올라요. 오르고 나머지 두 개가 따라가는데, 나머지 두 개가 올라가다가 빠지면 그 다음 윗꼬리일 확률이 높고요.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 세 개 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방법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보시면 되고요. 일단 7일날 흥하이온 주총 생각보다 위로 많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21일날 감자가 들어갑니다. 21일날 12월 20일날 감자가 들어가고, 같은 날 그 나머지 지금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고 나머지 돈이 입금이 돼요. 이거 매각이 이제 완료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보시면 그 이제 감자 돼서 아마 흥하해운도 다시 거래 재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,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고요. 아마도 1월 12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감자가 끝나서 그 이후에 거래 재개가 거래소에서 해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12월 달 잘 보시면 되고요. 혹시라도 5,600원 밑으로 증시 밀려서 5,6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매수를 뭐 영끌까지 하라고는 말 못하겠지만, 아무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될 거예요. 그다음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요 세 종목 잘 보셔야 되고요. 지금 여기랑 여기는 사실 기자재 역할인 거고, STX는 사실 좀 다른 무역업이죠. 뭐 이쪽이랑 사실 구분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. STX 엔진에서 MR 탱커선 수준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올해 안에 이제 인수를 할 거예요. 그 유암코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RG 발급이 쉬워지는데, 그 산업은행에서 지분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STX 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들어갑니다. 그리고 산업은행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. 이게 상당히 좋은 게 RG 발급에 유리합니다. 유리하게 되면 대출을 땡겨올 시 쉬운 거죠. 대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RG 발급이 쉬워지게 되면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. 그 이후로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. STX 엔진 쪽이 사실 재무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긴 해요. 여기도 여기가 셋 중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고, 그리고 STX가 흥하이온을 인수하게 되면, 그리고 중간에 뭐 돈이 납입이 다 완료됐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같이 엮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그린요질 이번에 예산 이제 정해졌죠. 예산 정해졌고 뭐 세세한 건 또 나눠지겠지만 거기에 따른 수혜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. 가장 안정적인 회사는 STX 엔진 아직까지는. 그리고 STX 같은 경우는
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니켈 지금 암바톱인가요? 그쪽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는데 2월 달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 1월 말쯤에나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때 그 광물 캘 수 있는 게 다시 재기가 되면 지금 니켈값 많이 올랐거든요.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예, 거기 영향을 받고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중공 같은 경우는 조선 수주 쪽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뭐 나가셔도 되고요. 그 단기로 보시기에는 사실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진짜 짧게 먹고 하긴 좋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차트 보면 중공업 같은 경우는 4,200원에서 4,500원 사이 이 정도 왔다 갔다 몇 번 했거든요. 여기서 단타도 사실 몇 번 하려면 예, 굳이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는 거고 이게 당분간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호재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6,000원, 8,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세력들 마음이니까 네, 그거는 예상은 할 수 없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윗골이 베스텍스 마찬가지로 한 두세 번 정도 당분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때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또 뭐 털고 다시 매집하시던가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.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. 여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안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,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감자 할 확률 높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여기 말고 다른 뭐 금호 쪽이나 아니면 칸징칼 뭐 대한항공우 뭐 이런 쪽 보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키스트 지금 여기 키스트가 지금 거의 액면 병합 후에 지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. 다시 떨어져서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데 여기 뭐 테마라고 하면 예전에 뭐 BTS 테마도 엮이긴 했지만 그나마 좀 장기적인 거는 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부분 빼면 주지훈 씨가 좀 테마로서 한알령 해제가 되면 좀 인기가 꽤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그 킹덤이라는 작품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배우가 되는 것 같아요. 머지우스 여기저기서 좀 보면 킹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이미지도 괜찮고 아마 나중에 광고도 좀 많이 찍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가격이면 몇 년 장기로 가실 거면 그냥 매집하시면 됩니다. 네, 그거 외에 뭐 주지훈 씨 뭐 좀 테마도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김수현 씨나 이제 박서준 씨가 나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꾸준히 만 원대에서 만 천 원 초반대가 가장 좋긴 한데 지금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물량 계속 모으시면 됩니다. 푸른 기술 여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여기도 사실 단타 구간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좀 빠지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볼 거고요. 바이든이 이제 확실히 선거인단 270명 이상 완성됐다고 해요. 그 모집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이든이 될 텐데 그 대북 쪽 인원을 꾸려도 한 최소한 6개월 이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유엔 제재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대북 쪽은 쉽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. 악재 같은 게 크게 나와서 빠졌을 때 노리면 됩니다. 일단 기다리시면 좋아요. 네. 다음에 한국화재유비는 네 우선적 여기는 여기 일단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경남제약 여기가 조금 네, 애매합니다. 지금 매출도 이번에 좀 잘 안 나오기도 해서 애매한데 경남제약이 조금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신약 개발을 뭐 조류 관련 뭐 AI나 이런 거 쪽을 해서 개발을 들어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때 탄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가 어쨌든 만 원까지는
그 탄력 받으면 금방 올라갈 거기 때문에 7,000원대 이때 내려오면 추매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. 예, 일단은 여기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. 다음 헬릭스미스 여기가 야 사실 신주인 수권 이번에 들어와서 그 주식수에 맞춰서 신주인 수권 수량이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따로 매매가 가능하더라고요. 사실 그 전에는 제가 회사원이어서 직접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는데 7,000원대 7,000원이면 뭐 여기서 보이지도 않네요. 그죠? 한 요 정도 되나요? 요 정도 되네요. 신주인 수권 7,000원대여서 아침에 그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일단 최대를 걸까 하다가 그 예수금을 다 걸까 하다가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그래도 뭐 적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보단 좀 많게 샀는데 그 신주인 수권도 사고 파는 게 가능하더라고요. 이게 5일간 거래가 가능한데 목금 월화수까지 해서 신주인 수권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운 좋게 지금 사서 80% 신주인 수권으로만 80% 수익이 왔고 뭐 헬릭스미스 자체도 지금 플러스라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. 그 다시 나중에 이제 유증을 해서 나중에 팔 텐데 이 임상 좀 잘 터져서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임상 결과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신주인 수권을 제가 매수를 해서 80% 수익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약수익이긴 하지만 그 수익 중에 있습니다. 이제 흐름 좀 살펴볼게요. 다음 IHQ 여기가 이제 삼본전자랑 엮이려나 뭐 필릭스랑 엮이려나 싶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엮이지 않고 있습니다. 삼본전자 같은 경우는 게임을 출시했더라고요. 게임 하나 출시했고 이제 삼본전자에서 게임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게임주라고도 뭐 볼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필릭스 같은 경우는 뭐 치료제인가요? 뭐 그쪽 뭐 이슈도 있고 해서 중간중간 오르는 것 같고 IHQ는 일단 인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회장이라는 분이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전에 뭐 주가 띄우는 거에 좀 뭐 좀 잘하는 뭐 그런 분인 걸로 이렇게 인터넷상에 나왔기 때문에 IHQ도 아마 신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쪽 유상증자를 크게 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매각됐을 때 팔 수도 있고 매각 이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뭔가 신사업이 들어가면 그 탄력이 빠지는 그 순간에 매도할 확률이 높습니다. 일단 뭐 조금 더 빠지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거든요. 1500원 초반이나 요 정도면 1400원대 1300원대면 괜찮으니까 좀 더 빠지면 그때 한 추매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거예요. 네. 화천기계 이렇게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분 징계위원이 지금 위원회가 좀 미뤄지면서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? 10일로 미뤄져서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윤석열 총장 쪽으로 뭐 이렇게 많이 해주기 때문에 빠질 텐데 많이 빠지면 네, 그때 매수하시면 되고요. 여기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화천기계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FN 가이드라는 이제 곧 상장하는 IPO 쪽이죠. 그쪽 상장하는 회사의 대주주로 몇 년 전에는 그 신문에 뉴스가 나왔었거든요. 그쪽이 이제 빅데이터 쪽이고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거기에서 뭐 홈페이지도 있어요.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그쪽이 이제 상장을 하게 돼서 거기 수혜주로 이제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빅데이터 쪽 AI 뭐 빅데이터죠. 뭐 그쪽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. 뭐 데이터 관련. 그래서 화천기계가 아마 정치 테마주 플러스 또 IPO 쪽 잘 엮이면 엄청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신고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게 지금 청약이 8일이거든요. 그리고 아마 12월 말 정도인가요? 그때 IPO 딱 끝나서 이제 상장이 될 거예요. 네, 그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좀 많이 빠지면
좀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그때 이후에 그 비상장 주식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뉴스가 안 나와서 지금 좀 살짝 애매한데, 갖고 있다면 이제 대박이 날 겁니다.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텍스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줬어요. 네, 뭐 치료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, 예,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요 정도 가격, 5,000원 초반이나 4,000원대 요 정도면 장기로 매우 좋은 가격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좀 더 빠지거나 그러면 장기로 가실 분들은 무조건 사셔도 된다. 왜냐면 CJ가 2대 대주주예요. 그것만 아시면 돼요. 조만간 고향 쪽, 네, 몇 년 후에 그쪽 이제 스타디움 생길 때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CU 메디칼. 여기랑 그다음에 인트로메딕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, 흐름 매우 좋습니다. 지금 의료 기기 쪽 일단 자회사는 아니지만 뭐 CU 관련 이름이 CU던데 그쪽 자회사를 인수하고 지금 흐름이 좋고요. 중국 쪽만 잘 풀리면 이쪽 날아갈 수 있습니다. 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분기보고서 나오는 그 시점만 조심하시면 단타하기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인트로메디 여기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.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서 4,000원까지는 나왔었는데, 일단 뭐 흐름 자체는 뭐 괜찮고, 요 정도면은 이제 매도 일부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뉴프라이드급으로 예, 언제든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종목 네,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수성 보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전동 킥보드인가요? 이쪽 사업 전기직 킥보드? 네, 어쨌든 그쪽 사업을 신설로 했는데 그 신설로 들어가고 이틀 후에 운전 면허가 있어야 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악재이기도 하죠.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니까 차트를 잘 보시고 예, 좀 길게 보시고 짧게 보시고 하면 네, 수익 나올 수가 있고요. 재무가 이 종목도 좋지 않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즈비전 이번에 MVNO 이쪽이 사실 그 관련 주기도 해요. 알뜰폰 그쪽 관련 수혜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4,185까지 올랐습니다. 이때 뭐 여러분들은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. 깔끔하게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 일부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냅두 뭐 장기로 보실 분들은 뭐 냅두셔도 되는데 어쨌든 4,000원부터 이제 매도가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매도하셨으리라 믿고요. 좀 더 빠지면 다시 또 매수해서 무료 와이파이 테마주기도 하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또 언젠가 또 설치를 하겠죠. 근데 그쪽 관련돼서 또 한번 오를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 아직은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어요. 네. 그다음에 윙이푸드 여기가 금요일날 네 미중 무역 살짝 그게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잠깐 올랐던 걸로 예상이 되고요. 일단 뭐 이 정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추매를 좀 더 했어요. 4,420, 1,440 이렇게 매수를 더 했는데 좀 더 빠지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. 1,300원대 오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비중이 좀 제법 있는 종목인데 좀 많이 더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지금 빠지면 네. 여기는 재무 좋고 매출 좋고 그러니까 기대감 뭐 중국 관련해서 또 잘 풀리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두 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50% 정도를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 수익은 50%지만 그래도 한 내년 안으로 한 두 배 정도까지는 네, 올라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빠지면 네, 비중을 좀 많이 높여서 최소 내년 배당까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. SN코어 여기가 최근에 좀 올랐어요. 올랐다가 좀 조정이 왔는데 왜 올랐는지도 모르겠고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뭐 기술적인 뭐 반등 뭐 이런 건 수도 있고 거래량이 최근에 좀 이렇게 좀 터졌기 때문에 좀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꺾일 때 보통 한 7,000원대에서 8,000 한 초중반 정도에서 많이 또 꺾이거든요.
네,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죠. 요 정도에서 좀 꺾이기 쉽기 때문에 요런 박스권 여기가 상한요 정도 볼까요? 그 다음에 밑에는 한요 정도, 네, 요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나 아니면 수익 매매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 이게 확실히 나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맞고 돌아가면 그때 7,000원 이하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네. 다날 여기가 5,400원에서 계속 꺾이고 있어요.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. 사실 5,600원 찍어줬으면 한 번 더 올라가고 6,000원까지는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 환자들 많이 늘어나고 지금 뭐 거의 연말 모임도 자제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카드 결제 많아질 거라서 내년 뭐 이번에 4분기, 뭐 3분기, 4분기 다 실적 잘 나올 거예요. 페이코인 같은 거는 뭐 잘 지금 떨어져서 안 올라오던데 차라리 뭐 새로운 사업 말고 이제 배당이나 아니면 이런 걸 회사 유보금 쌓아서 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분은 그 배당을 안 주고 이제 새로운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는 사장님 같아서 운 좋게 뭐 잘 터지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뭐 매출은 조만간 또 더 늘 것 같으니까 일단 6,000원까지는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량 매도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. 뭐 지금 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짧게 보면 5,400원 매도 잡고 작업을 해도 사실 뭐 2-3% 나오잖아요.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작업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먹어도 한 최소 5에서 한 10% 정도 수익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넥슨 GT 뿐만 아니라 뭐 엔게임 뭐 넵튠은 뭐 좀 다른 뭐 크래프톤 관련주지만 뭐 그 다른 게임사들 롱투코리아나 뭐 또 뭐 데브시스터즈인가요? 뭐 그쪽 관련해서 이쪽이 지금 서머너즈워라고 그 컴투스에서 사실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게임인데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은 게임인데 판호를 개방을 해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게임주들 올라가고 있고 판호 개방하면 사실 그 펄어비스 아시죠? 그쪽이랑 NC 뭐 다 좋겠지만 넥슨 GT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던파 지금 완전 그쪽에다가 인력 다 몰아놨기 때문에 그쪽 터지면 넥슨 주식이 한국이 없기 때문에 넥슨 GT가 터질 겁니다. 2만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확률 매우 높으니까 좀 빠지면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여긴 사실 던파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자회사인데 그냥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EID 자 320에서 350이 일단 기준점이죠. 350 기준점이고 320에서 280 정도. 원래 300원 뚫기가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봐야 되는데 기준 잡때 320에서 280 정도 사이에서 이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.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죠. 이렇게 아주 쭉쭉 빠질 수도 있고 일단 저는 따로 매매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동생한테 이제 매매를 이렇게 시켰는데 1차 지점이 한 380이었고요. 일단 400에 이제 매도하는 거 짧게 보는 거를 연습용으로 지금 이게 들어간 건데 380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340대 후반에 들어가서 350 한 중반 정도 이제 매도 시켰고요. 그 다음에 320대 매수해서 330 후반 정도 매도를 시켰는데 금요일날 그 두 개가 이제 다시 다 매도가 됐어요. 이제 380 하나 나왔는데 280이나 아니면 320 초반 아니면 310원대 318까지 떨어졌으니까요. 요구가 오면 다시 매수를 시켜서 사고팔고 계속 물량하면서 이제 평단 작업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마 뭐 해도 잘 모를 거예요. 그 많이 해봐야 돼서 이런 작업을 하면 분할로 하면 물려도 나중에 빠져나오기 쉽기 때문에 이거 제가 영상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.
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저는 뭐 이미 60% 수익이라서 뭐 따로 만지고 있진 않고요. 일단 이제 그 동생 연습삼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로 그 가격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잘 걸리는 지점이고 이런 건 꼭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호가창 많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. 네,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대충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털고 그러니까 분할로 하는 작업할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국 패키지 여기가 난리가 아니에요. 뭐 제지 쪽 포장 쪽 요런데 네 뭐 제지 쪽 상한가부터 뭐 VI 뭐 아무튼 뭐 신고가를 엄청 많이 찍고 있어서 네, 앞으로도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요때 단타 치시는 거는 오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요런 거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요런 데서 수익을 보려고 많이 하더라고요. 네, 이런 거는 잘 하시는 분들만 네, 하시면 되고요. 왜냐면 물리면 요가에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. 네, 마이너스 50%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안 올라가는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국일제지 4,700원대에서 4,800원 초반 정도 오면 이제 추매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요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다시 매수해서 일단 5,000원에 매도하면 이제 매도 구간 중간중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때 이제 박스권 매매로 하기가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증시 밀리면 그게 좀 계획은 수정돼야겠지만 뭐 지금과 같은 뭐 살짝 빠지든 오르든 요럴 때 2600선 아니면 코스닥 800, 한 780 정도만 지켜주면 다시 4,000원, 7,800원 아니면 혹 더 내려가더라도 5,000원까지는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짧게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확률상 이렇게 해서 수익 볼 수도 있고 좀 길게 보면 뭐 그래핀 12인치 뭐 개발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잘 풀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또 일단 5,600원이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,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매도가는 일단 5,600원이고 밑에서 더 추매를 하게 되면 사고 팔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평단 작업과 그 다음에 약간의 수익을 동시에 챙기는 이제 방법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. CJ10부도 여기랑 여기도 이제 넘어갈 거고요. 깨끗한 날로도 뭐 제지 쪽이라서 여기도 뭐 살짝 뭐 영향이 있긴 있는데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국일 제지도 제지인데 마찬가지로 뭐 영향이 제지 쪽 이런 거 같이 엮게 되는데 안 엮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 테마라고 하는 거죠. 네. JST는 안 볼 거고 유머도 안 보지만 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꺾인다. 미친 듯이 안 꺾인다.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면서 좀 단타 구간을 좀 알아볼까도 생각 중인데 일단은 저 구경 좀 하겠습니다. 그다음 대한전선 얘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많이 빠져도 이미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크죠. 네. 차트랑 거리랑 보면 더 많이 빠질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뭐 한 1,100원대에서 1,200원 초반까지는 빠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. 네, 전선 관련해서 요즘에 좀 많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내년에 5G 쪽 더 가게 되면 전선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. 구리값도 원자재 쪽이 뭐 니켈도 마찬가지고 뭐 구리 뭐 이런 데가 좀 뭐 원유도 좀 오르고 있지만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 원자재 쪽도 이렇게 살짝 꺾여 있긴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장기로 보면 뭐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일단은 네, 단기로 보면 초단기로 보면 좀 더 내려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한국가스공사 네 여기 추매는 매수는 못했지만 일단 그냥 보고 있습니다. 좀 많이 빠지면 살 것 같은데 조만간 또 LNG선 또 많이 수주도 되고 해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고요. 장기로 저 스윙 매매 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일 것 같아요.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포스코 여기가 철강 쪽이 이제 포스코 관련 업체 같은 경우 뭐 상한가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는 좀 워낙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많이는 안 오르는데 여기가 지금 여전히 저는 메리트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. 좀 길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는 굳이 살 필요는 없죠. 좀 꺾이면 그때 다시 사서 여기도 이제 수익 매매 식으로 보시면 되고 특이점으로는 국민연금에서 전체 지분 0.6%인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.
국민연금에서 더 찼다는 거는 네, 수익 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겠죠.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화분 이렇게 이제 LNG선 관련해서 이제 한데 만 대충 5천원 어디죠? 11,500원? 13,000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겁니다. 여기도 네, 조선 쪽도 수주되면서 더 올라갈 거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올랐을 때 사시기보다는 네, 좀 어느 정도 조정 왔을 때 이렇게 수익 매매 같은 방식으로 수익 보시는 게 좋아요. 네, 증시가 좀 많이 빠져서 쭉 빠지게 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한제분 여기가 그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조금 더 빠져주면 생각보다 그 식량 쪽인가요? 네, 그쪽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원자재 쪽이긴 하죠. 그쪽도 그쪽도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별로 혜택은 못 보고 있습니다. 좀 많이 빠지면 13만원대 혹시 내려오면 네, 좀 매수 좀 들어갈 것 같아요. 여기 좀 더 빠져줬으면 좋겠어요. 일단 탄력이 안 받는 쪽이 있거든요. 수혜를 받아서도 수혜가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노리시면 이제 수익 보기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는 여기도 이제 산진중공업도 매각권 잘 보시면 되고 필라 같은 경우는 BTS 얼마 전에 그 7초 Q&A 뭐 이런 데서도 보니까 그 지민 씨가 뭐 필라 슬리퍼를 또 신고 있고 해서 아무튼 뭐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은 늘어나긴 할 텐데 여기도 예전에 7만 원 정도까지 7, 8만 원 갔었죠. 이 정도 해서 수익 매매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격 보니까 좀 생각보다 비싸던데요. 뭐 이것저것 제품 보면. 네, 그리고 시푸드 쪽, 이쪽도 조만간 또 일본 오염수 문제도 있고, 그 다음에 식량 문제, 기후 문제랑 엮여서, 내년에나 아마 내후년, 2년, 1, 2년 뒤에 아마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. 시푸드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제한제본 같은 식량, 식품, 뭐 샘표 이런데 잘 보시면 됩니다. 뭐 예를 들어 성수가 엄청 길다거나, 뭐 예를 들어 뭐 태풍이 뭐 미친 듯이 여기저기서 뭐 한 6달 뭐 이렇게 4달 6달 이렇게 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린 뉴딜 쪽 탄력 받는과 동시에 식품 쪽도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아요. 그다음에 STX엔진은 뭐 이렇게 이쪽 잘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수주 STX 조선해양 뭐 수주 들어간 거 있으니까 조만간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잘 보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KPM 테크 뭐 있었는데 네,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그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쪽은 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또 큰 거 또 터지면 또 상한가 나오기 좋기 때문에 단일가만 아니면 좀 매매해보고 싶은데 네, 단일가라서 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삼성출판사랑 뭐 그 다음에 한국전력 여기도 지금 친환경 쪽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 수익 매매 괜찮고요.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블랙핑크 유튜브 쪽에서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전으로 해서 아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고요. 전체적으로 뭐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뭐 중국 쪽 이런 거 잘 풀리면 잘 풀리는 거 꼭 중국 쪽 뉴스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습니다. 네, 좀 JYP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지만 JYP 니즈라고 니즈인가요? 네, 그 일본 걸그룹 뭐 유튜브에서 한번 보긴 했는데 거기 오리콘 차트 지금 휩쓸고 있다고 해요. 또 다른 나라까지 또 퍼져가면 아마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K-POP에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JYP 뭐 박진영 씨가 만든 걸그룹이기 때문에 뭐 기대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쪽도 그리고 화장품 제조도 이제 중국 관련 쪽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HMM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HMM 같은 경우는 운임료가 3월 달에 이때 그 정해진대요. 그래서 이때 그 운임료가 이때도 영향을 미쳐서 생각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.
그래서 내년 3월까지만 유지되면 운임료 그 높은 가격에서 책정돼서 수익이 좀 완전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, 어차피 올라갈 것 같거든요.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수익 매매도 괜찮고, 일단 너무 올랐으니까 뭐 좀 더 빠져주면, 네, 신규 입성하실 분들은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M게임은 때 5,000원 초반에 때 잠깐 수익 보고 나왔는데 좀 많이 올랐고요. 열혈광호, 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 이제 모바일 게임 만든 회사인데 매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.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빌보드를 한국 무슨 인기가요 같은 거기에 순위 올리듯이 빌보드에 7곡 플러스 다이너마이트까지 총 8곡 올라와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코로나 그 치료제랑 그 다음에 백신 여기가 개발되면 신고가는 찍을 것 같아요. 네, 35만원까지는 좀 모르겠고 한 최소한 25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확률 높거든요. 신고가는 아니네요. 이쪽 잘 보시면 좋고요. 뭐 개인적으로 BTS를 몇 년 전부터 제가 뭐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노래도 자주 듣습니다. 그 외에 지금 TXT라고 텍스트라는 그 후발 주자가 있는데 그 후배들이죠. 그 방탄 후배들인데 그 여기도 빌보드 그 앨범 순위 200에는 들어가더라고요. 네, 그쪽 성장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. 이쪽 주주시라면 그쪽 뭐 팬클럽 가입하셔서 좀 동향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AI 쪽이던가요? 아예 좀 새로운 쪽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회사 조만간 이제 그 보안 쪽이죠. 5조 정도 되는 쪽이 이제 합병을 하기 때문에 그쪽 잘 보셔야 됩니다. 이번 주는 별로 안 올랐어요. 안 올랐는데 어쨌든 좀 그 단순한 그 통신사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고, 또 SK 자체가 지금 수소 쪽으로 좀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쪽 관련해서 뭐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SK 쪽도 뭐 잘 보시면 좋고요. 그다음 두산 인프라코는 현대에서 이제 인수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대략 10,000원 정도, 네, 제가 그때 이 정도 샀으니까 10,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추매를 한번 더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. 지금 살짝 7,000원대 혹시 내려오면, 네, 추매를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평단이 지금 요만큼이니까 이때 해서 10,000원에 팔면 좀 수익이 더 되겠죠.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보고 있습니다. 굴착기 팔고 뭐 이런 회사 같은데 여기도 이제 인수 매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신규로 제가 그냥 보고 있는 루멘스 같은 경우는 미니 LED라고 해서 삼성 쪽일 거예요. OLED가 이제 LG고 그 미니 LED 다음에 뭐 또 다른 게 뭐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저 제가 미니 LED 이런 것도 좀 그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관심이 좀 있긴 해요. 지금 눈이 뭐 민감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디스플레이 좋아지는 거 이런 거 관심 많아서 좀 보고 있습니다. 여기도 좀 많이 올랐는데 좀 흐름 보고 좀 많이 빠지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